엑소국TV입니다. 일본 나가노현 북부에서 2.9의 지진이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발생을 했고요. 4월 16일 9시 32분경입니다. 나가노현 북부 이로써 8차 지진이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.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. 8차입니다, 이번에요. 정말 너무 심각하죠? 9차 지진이 바로도 발생을 했습니다. 4월 16일 9시 41분경에 나가노현 역시 또 북부입니다. 2.6의 규모의 지진이고요.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9차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4월 16일 9시 41분경 나가노현 북부입니다. 정말 너무 심각한데요. 지금 10차 지진이 또 금방 발생을 했습니다. 4월 16일 10시 7분입니다. 나가노현 역시 북부고요. 규모는 2.2 규모고 코쿠아사이, 진원의 깊이는 코쿠아사이 매우 얕다. 매우 얕은 그러니까 지표면 깊이가 얕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저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강도도 강합니다. 얕을 천자입니다. 너무 심각합니다. 지금 10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엑소호트입니다.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11차 지진이 나가노현 북부에서 또 북부입니다. 4월 17일 1시 31분경에 규모는 2.5의 규모고요.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뭐 대지진이 곧 발생할 것 같은 정말 그런 분위기입니다. 11차 지진입니다. 나가노에서. 북부 같은 경우는 이게 북부 같은 경우 과거에도 그 북부에서 강진이 나가현에서 있었습니다. 과거에 이제 그 가미시로 단층 지진이 있었습니다. 이 나가노현 북부에 있는 이 기타즈미군 하쿠바촌에서 일어난 규모 6.7의 지진이 있었고요. 이것은 이제 그 오타리촌 하쿠바촌 사이에 있는 가미시로 단층입니다. 네, 이 북부에서 발생이 된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. 이 나가노현의 이 가미시로 단층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단층으로, 근데 지금 계속 10일차까지 발생된 이 지진이 역시 같은 가미시로 단층의 운동에 의해서 여기 발현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, 그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도카라에서 뭐 수백 차례 지진이 나고 있고, 이러한 지금 나가노현 북부의 가미시로 단층의 또 동쪽에 나란히 있는 또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 역시 동시에 단층 활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일본은 일본 전역 시코쿠 홋카이도 혼슈 큐슈 그다음에 일본의 모든 섬들 다 침몰의 위기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고요.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후지산도 지금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. 후지카와 하구 단층도 또 위험하고요. 사쿠라지마라든지 스와노 세지마 다 지금 큐슈 쪽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가지고서 한국과 적대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판단입니다.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